2023년 1월 6일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는 조선일보 김모 기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 기자는 첼리스트의 동선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보자로부터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통화라네. 나는 진짜 조선하고 뭐 얘기만 하면 정말 겁나요. 아니 제보자님. 네.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 탐사 세븐에서도 당했어.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거기 몰라요. 아니 저희 뭐 전혀 다른 회사거든요. 아니 제가 제일 힘들어요 기자님. 제보자님 알겠어요. 일단 저희가 기사가 나갈 건데 무슨 기사냐면은 네. 강남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강남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뭐 상간남수송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맞고 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는데 그 상간남수송 아직 안 하셨죠? 아, 지금 저 소장 쓰고 있는데 아 소장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고 이미 그거는 사실은 두 달 전에 결정이 난 거예요. 아 그래? 네. 그 증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없이 어떻게 대소송을 해요? 아니, 저희도 아니, 갖고 있어서 기자님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저도 저희도 네.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세창 씨랑 통화했어요. 그 어떤 증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를 하나씩 그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저는 증거가 하나뿐이라서 제 전부니까 몇 개 갖고 계세요 증거를? 저는 녹취도 있고요. 뭐 아 그래요? 네, 거기 홍천에 가서 얘들 둘이 묵었던 그 둘이 묵었다고요? 홍천에서? 네? 아유 맵 장난해요 지금? 이세창 씨랑 씨요? 네. 사실혼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네? 사실혼이 관계이셨다는 아니, 증거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사실혼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증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7월 20일 둘이 같이 있다라는 증거로 아니, 그건 다 아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직 보도되지 않은 거 모텔에서 같이 있었잖아. 성남역하고 역삼역. 에 어떻게 하셨어요? GPS에서 나온 거 왜 몰라요? 그리고 걔가 그럼 그것도 소장에 쓰실 거예요? 당연하죠. 아 오케이. 그럼 뭐 홍천은 언제예요 그러면? 홍천은 7월 내내 한 4번을 갔고요. 그래? 네. 그리고 얘가 그 마지막 네. 집 나갈 때 네. 이 세상 전화 받고 나갔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격리를 하러 갔을 때 네. 저한테 병원이라고 하고 홍천 호텔에 있었어요. 같이. 아. 8일 동안. 그, 오케이, 알겠어요. 그,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날 좀 동선이 특이한데, 역삼동. 역삼동으로서 다 알아. 역삼동 모텔을 가잖아요, 둘이. 네. 근데 X가 중간에 나와요. 네? 그 중간에 나와요, 모텔 있다가. X가 나오죠. 그게 용인으로 네. 가면 용인이 집이에요? 예, 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라는 게 두 분이 사시는 집? 그렇죠. 용인 어디요? 용인 처인구. 아, 그 전원주택?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시간에 그러면은, 제보자님 거의 계셨었어요? 나 왔다가 걔 만나고 한 시간 있다 걔가 다시 나가요. 그럼 왜 나가겠어요? 임세창한테 간 거예요. 아, 임세창한테 간 거 몰랐죠, 그때는. 아, 알았죠. 아,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아,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 나중에 알았죠. 예, 네, 왜냐면. 그거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러니까 나는 얘 나간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한 시간 있다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집에 네. 들어 자는 줄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통화 녹취가 있어요, 저한테 다.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아, 네. 일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그냥. 근데 그게, 네. 설마, 이세창 씨, 전 이세창 씨나 바람이다고 생각을 할 꿈에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안 게 10월 20, 이거 제보하고 10월 26일 날 제보를 받아요. 네. 그거 기사 쓰세요. 같이 있었다고. 아, 그거를. 지금. 그럼 이제 어쨌든 소장 이걸 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미 그건 확실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또 이세창이랑 그 모텔에 나와서 또 전화가 와요. 10시 이후에? 네, 아, 12시 이후에. 에이, 그 차가 뭐예요? 벤츠, 내 거. 아, 그 제보자님 거예요, 또? 네. 자, 남친의 차를 타고 바람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는 걔 격리하러 갈 때, 네. 8일 동안 내 차 갖고 갔어요. 홍천 호텔 이세창 만나러. 오케이, 일단 기사 나가면요. 그냥 저희 기사에 대해서 안숙하지 마세요. 괜히 제보자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확실히 어떻게 중요한 건. 네. 사건의 중심이 지금 뭐, 이 바람핀 거는 그 톨게이트가 다 있잖아요.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10월 6일에 전화 왔어요. 이승환 씨와 관계를 물어, 세 번을 물어봤는데 아무 말 대답을 못해요. 아. 예, 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투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관계는 뭐, 그건 기본이고요. 7월에 홍천 간 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 7월에 홍천 간 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요. 아, 그 네. 사람이, 근데 그 같이 간 사람이 그거였구나. 네, 간다고 얘기하고, 총재님하고 윤상현이랑 골프 친다고 얘기하고, 공연이 있다고 가는데, 공연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럼 어쨌든 송강동 술자리는 진짜 사실 아니네요. 사실이죠. 아니, 그 한동훈이랑 그 윤상현이 없었죠. 아니, 그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뭐, 조선을 보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윤상현이랑 한동훈하고 술자리는 10시부터 12시 반이에요. 아, 있었다고요, 실제로? 네. 그것도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증거가 없죠. 무슨 술집인지 아세요? 예? 네? 무슨 술집인지? 근데 거기 맞아요. 그게 맞고요. 왜냐면, 얘가 12시 45분에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때 얘가 끝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끝났다고. 그래서, 오빠, 나 지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좀 악재질 거라는 떠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네네. 아, 얘가 그러면 뭐 끝났구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 거예요. 네네네. 혹시 걱정되잖아요. 온다는 애가 안 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 전화를 하죠. 네네. 전화를 하니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하는데 그 한 뭐지? 12시 45분부터 새벽 3시까지 제가 두 통화를 더 해요. 근데 연락이 안 됐고, 그때까지? 아니, 연락이 되니까 대통령 술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이 나한테 다 있어요. 아니, 그 사이에 연락이 됐어요? 12시 45분에서 3시 사이에? 세 번 통화했다니까? 아, 그 사이에? 네. 사이에도? 아. 네, 그래서 내가. 그 우세창이랑 있는데 통화를 했다고? 그렇죠. 화장실에 통화를 해요. 항상 바람필 때 뉘앙스가 있어요. 와가지고 괜히 총재님이 뭐 전화가 세 번이 온다는데 계속 대통령이랑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가 술집에 있었고 그때 전화가 안 됐고요. 아, 아시잖아 GPS 끊긴 거. 네. 왜 끊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일보지만 그냥 제가 아니 저는요 조선일보를 떠나서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있어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증거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그러면 타자마자 45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걸 다 지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일 후에 걔가 제보를 먼저 하자고 저한테 합니다. 예. 네. 그리고 GPS가 10시에 끊겼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청담동 그때 술자리 주변에 강남에서 대통령 경호란이 작동을 했어요. 네, 그것도 직접 경찰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술자리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도 알아볼게요. 네. 아니, 조선일보 안 쓰지. 뭐 조선일보랑 X랑 짜고 뭐 그때 뭐 1차 조사 받기 전부터 계속 허위사실이라고 유포하고 무슨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 덮어질 수 있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차라리 덮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무 이게 국론이 막 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 18% 믿고 있잖아요. 자 저는 솔직히 아니 모르겠다 기자님 워낙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아, 조선 3지역한테는 제가 리트위하지 마라. 누구야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아니, 네. 아니 뭐. 아, 너무 웃겨. 네, 네. 3지역이에요. 하고 한 명 더 있어. 몰라. 그럼 기억, 아, 그 이름 기억해. 근데 이제. 네. 아, 진짜. 누가 말했어? 그거 누가 말했어? 그거를. 진보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의 술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일반인 진짜 일반인.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술자리 제보하기 전부터 이 8월 달에 이걸 처음 제보를 할까 생각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언론, 그다음에 정치. 이세창 씨는 오늘 네. 나 오늘 이세창 씨 부자랑 풍요했는데요. 네. 뭐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니 아니라고 기라고 하겠어요? 일명식도 없다며요. 처음 그래서 제가 그게 거짓말한 게 너무 짜증나서 강기구 기자님한테 나 너무 억울하다. 이세창 씨가 나한테는 뭐
혹시 모른다 그랬는데 뭐 자꾸 말 바뀌니까 나 제보자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저랑 있을 때만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해요. 저랑 있을 때 이세찬이라.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되게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화 녹취 이것도 있어요. 생일날이 7월 20일이에요. 20일날 저녁에 또 김한길을 만나러 나가요, 얘가. 김한길이요? 네, 꼭 다 녹취 있어요. 나가는데 내가 그때 생일날이니까 연주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200이 또 들어와요. 유승관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덮는다고 하잖아요. 제 입만 막아도 덮을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GPS가 10시 동시에 끊기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도전. 네네네. 왜 끊기겠어요? 왜 끊기? 재밍이 되니까 끊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이세창 씨 얘기는 뭐 제보자님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증거도 GPS 증거로 다 내비게이션 증거로 다 갖고 계신 거죠. 그 용인으로 갔다가 뭐 역삼동 모텔 찍힌 거 다 갖고 계신 거죠. 지금 기자님은 어디까지 갖고 계세요? 그거 저는 그거 딱 그거 역삼동 모텔이랑 용인 간 거. 아. 그 다시 돌아온 거. 아 그거. 응. 어시스트 뭐 아니 뭐. 아. 그럼 저한테 그날에 그거 다. 그럼 저한테 그거 주시면 제가 녹취 하나 드릴게요. 무슨 녹취인데요? 기사창 만나러 간다고 하고 병원이라고 속이 호텔 간 거 드릴게요. 그 호텔은 또 다른데요? 홍천이라니 홍천. 걔네 반합했는데 홍천이에요. 딱. 아니 제보자님 홍천 간 건 필요하지 않아. 그거는 너무 사적 얘기예요. 이거는 제보자님한테 필요한 거고. 네 저는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 너무 공개하지 마세요. 너무 막 어차피 다 이길 텐데 제보자님이 다 이겨요. 지금 만약에 그 부분에 소송을 건다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김 기자 과연 그 증거를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조선일보는 이날 통화 후 단독 기사를 쓰는데요. 제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증거를 찾은 것처럼 기술합니다. 하지만 전화 내용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진과 같이 2022년 1월 이후 제보자 차량의 블랙박스는 꺼져 있어서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첼리스트는 휴대폰으로 핫스팟을 연결해서 다른 휴대폰 공기계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주소를 입력해 차를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주소를 받잖아요. 그럼 저는 제 핸드폰이 이게 있으면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핸드폰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저한테 문자 와서 여기가 뭐 성당동에 뭐 몇 번지 이거다 이렇게 주소를 찍잖아요. 그럼 저는 그 핸드폰이 찍어요. 내비로 쓰는 거에 그거 핫스팟에 걸렸죠. 그래서 내비로 쓰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공 핸드폰을. 근데 거기에는 다 찍혀 있어요. 그 주소가. 그리고 경찰에서 이미 다 확인했어요. 아, 그래? 내가 간 위치가 다 확인되는 건 그 내비 때문이에요. 첼리스트 휴대폰 공기계에 있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기자. 그는 GPS 행적이 10시부터 꺼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경찰의 경호 라인이 역삼 논현 쪽에 가동되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기사에 쓰지 않은 걸까요? 본인에게 자료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었을까요?